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토요일에 있는 행사 두 개 중 먼저 금호강 소리길 축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호강 소리길 축제는요. 9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스케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9월 24일 7시 30분에 2022 수송모 페스티벌도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금호강과 수송못이 우리 제가 팀앱으로 해봤더니요. 약 22분 정도 걸립니다. 둘 다 대구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호강 소리길 축제는요. 지금 현재 국악인 박예리 씨와 이찬호님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는 우리 이찬호님이 당연히 엔딩 무대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서도 아마 여기에서 오프닝이나 엔딩 무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대구 수송못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 일단 엔딩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2022년 금호강 바람 소리길 축제 대구 북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우리 엔딩 공연을 맡았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첫날 공연 행사에서는요. 우리 연예인팀이 우리 국악하는 박예리 씨 그리고 우리 탑 중에 탑 이찬호님이 참여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찬호님이 첫날 24일 엔딩 공연을 맡겠죠. 그리고 25일 날에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가요제가 진행되는데요. 개그맨 김재욱 씨가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찬스팬 중에 한 명이 관계자인지 그 내용표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그 내용도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호님 다시 한번 24일 진행되는 2022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다시 한번 엔딩 공연 축하드리면서 네, 대구 북구에 있는 분들과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유난히 힘이 들던 날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소리 내어 울고 싶던 날